안녕하세요. 8월 8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저는 인사동에 와서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에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산 정명희 선생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산 선생님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금강을 주제로 해서 연작을 발표해 왔습니다. 여기 마침 전시장에 우리 기산 정명희 선생님이 나와 계셔서요.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시 축하드리고요. 요번에가 그 기아프 예술상 수상 기념 전시죠? 네. 그래서 요번 선생님 그 전시의 의의라고 할까? 선생님에게서 어떤 금강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제게서 오는 금강은 그냥 제 삶이죠. 네. 제 삶이고 제 작업이고 네. 제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강을 제가 한 50년을 네. 한 모티브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들어서 네. 네. 이번 전시 작품은 그동안 이렇게 쭉 그려왔던 작품들을 좀 더 단순하게 집합시켜서 예, 예. 강물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소리 네. 그 강물이 소리라는 게 물이 흘러가는 소리 같지만 대지의 소리고 네, 네. 지구의 울림 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햇빛에 이렇게 네. 반사되어져서 네, 네. 새로운 세상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리와 빛이 내는 이중류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들을 먹의 이위에 실어서 보내보려고 네. 만든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용목으로 함축된 이미지의 변주 이런 주제를 내걸었는데요. 선생님 그 전에 작품보다 이번에 그 무게 울림을 이렇게 감상자들한테 깊이 전달해줬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요. 선생님이 또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산문 글을 이렇게 해서 책을 많이 내셨는데 이번에 그 내신 화가 노암? 네, 이, 화가 노암이다. 네, 요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요 책입니다. 이것은 네. 일견 제 자전적인 얘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래도 관계는 없고 그 화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대변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어떤 화가를 조명하는데 네. 우리는 보통 작품성만 가지고 본다든가 예.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성만 얘기한다든가 그런 건데 네. 저는 생각에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조명해보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네. 연작소설 형식을 빌었는데 네. 그러니까 화가를 중심으로 화가도 자기 말을 하고 네. 화가의 가족, 화가의 친구, 또 화랑, 또 평론가, 네. 뭐 작품을 코렉션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아, 나는 화가 노암을 이렇게 보고 네. 나는 화가 노암을 이렇게 생각한다. 네. 때로는 그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그림이 말을 한다면 네. 나는 화가 노암을 어떻게 생각한다. 그렇게 네.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각 장에 하나씩 넣어서 형식을 네. 1인칭 소설로 쓴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보시면서 전혀 새로운 뜻밖의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네. 화가들을 좀 설명을 좀 다양하고 또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볼 수 있는 작업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네. 요번에 그 기산 정명희 선생님의
77세 희수 전시를 축하드리고요. 이번 전시가 어쨌든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 무게의 울림을 크게 우리 미술계에 던져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 전시가 8월 11일까지인데요. 아직 오시지 못한 분들은 인사동에 오셔서 인사트플라제 기산 정명희 선생님 전시를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인사 아트 플라자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